마포 행복나눔 푸드뱅크는 기부자들을 통해서 물품을 지원받아서 이용자분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갖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곳입니다. 푸드뱅크는 수급 차상위가 1순위가 아니에요. 긴급 지원 대상자가 1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기 인원이 많아서 6개월 이용을 하면 1년을 쉬고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용자들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생을 했는데요. 22년도 중후반서부터는 물품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물품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갖다 써서 현금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물품을 적게 갖다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후원 활동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